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틈날 때마다 비우기 바구니에다 넣는 게 제일 잘 비워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비우는데 혼자서 중얼중얼. 필요해? 아니. 필요해? 아니. 이렇게. 필요해? 쓸 수는 있지만 한 2년 동안 쓴 적이 없고. 필요해? 아니. 같은 거두 개. 하나만 있으면 되고. 이렇게 꺼내서 없지만 여기도 많이 비웠고요. 이렇게 비우다 보면 여기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. 물론 이렇게 아직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신발은 진짜로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비울 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두 컬레. 여기 있고 축구화는 안 신으니까 비울 거고요. 이건 저한테 좀 큰데 아이가 조금만 크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새 거라. 그래서 이렇게 세 컬레를 비울 거예요. 잘안 신는 거 신랑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금방 어딘가 찢어졌어요. 그리고 축구화 이렇게 비우겠습니다. 뭔가를 포기하면 줄줄이 비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화장품을 안 만드니까 뭐 온도계나 이런 거 비워도 되고 비커도 비우고 화장품 만들지 않으면 틀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요. 아, 다돈 주고 산 건데 아깝네요. 이건 그냥 모기 퇴치제 같은 거 만드는 정도의 재료니까 쟤는 놔두고요. 비누 만들기를 포기하니까 이렇게 비울 수 있고 냉장고에 있던 천연화장품 재료도 다 비우려고 해요. 그냥 화장품은 사 쓰는 걸로. 이건 만들어둔 비누고 이거 통째로 비울 수 있겠죠. 얘도 비우고. 아유, 여기도 이렇게 더러워. 청소 좀 해야겠어요. 맥주 한 잔을 해서 그런지 아주 용기가 생깁니다. 용감무쌍해지네요. 빵 만들거나 쿠키 만드는 거를 포기를 하면 이런 재료들을 비울 수가 있죠. 쿠키 커터 뭐 등등 들어있는 거고요. 그리고 주물럭거려서 빵을 만들 수도 있죠. 식빵을 포기하면 틀을 비울 수가 있어요. 얘도 유통기한이 이스트가 지났어요. 여기서도 골라내 볼게요. 아직 기간이 안 지나서 그냥 놔뒀는데 이것도 비우고 레시피가 적힌 게 있고 봉투는 가끔 쓸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는 두고요. 이번에 망설였던 틀도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아쉬워서 두더라도 머피는 그냥 사 먹는 걸로. 지금 있는 저 오븐이 고장나면 다시 오븐을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거든요. 여기 지금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 뭐 빵도 하긴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븐이 없다면 이렇게 큰 머핀 틀을 여기 넣지는 못하겠죠, 그쵸? 미리 정리한다 생각하고. 네, 근데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한 1년 이상 정도 거의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만들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틀하고 제빵에 관련된 용품들 비울게요. 이거 말고도 사실 또 있는데 뭐 거품 내는 거라든가. 네, 우선은 이렇게 비우겠습니다. 열어서 쿠키 커터 같은 거 쳐다보면
미련이 남을까봐 그냥 통째로 기증하는 데 넣었어요. 이게 다 얼만가 벌을 때마다 생각이 들고, 취미가 많으면 취미 하나에 딸린 부자재가 굉장히 많죠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재봉할 때는, 그러니까 미싱할 때는 그 재료가 또 원단하고 부자재가 어마했고, 뜨개질 할 때는 또 실을 사고, 빵을 만들려고 하면 또 거기에 딸린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. 취미를 갖는 건 좋은데,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, 그죠? 이렇게 버릴 땐 진짜 피눈물이 나네요. 앞으로는 좀 재료가 덜 드는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요. 얘들은 뭐 기증할 만한 건 예전에 다 정리를 해서 이런 액체만 좀 비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분리수거 해야 되겠어요.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들지 않으면 얘들도 비울 수 있어요. 물론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젯밤에 막 비웠는데 아침 되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도로 제자리로 간 애들도 있고요. 또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비운 바구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려고요.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생존 대비 물품? 요랑 고체 연료 넣어서 불 피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어이없는데 이것도 전쟁 날까봐 산것 중에 하나. 얘는 오래된 건데 얘도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챙겨놨던 이불 치우고 마우스 패드 옷걸이가 또 나왔고요. 정리를 해볼게요. 여기는 기증이 될것 같은 것들. 핑킹 가위. 이게 뭐라고? 안쓴 지가 진짜 몇년 되게 오래됐는데 그냥 못 버리겠는 거예요. 그런 물건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만드는 거다 비웠고. 이거는 친구가 사준 건데. 이거는 우선 좀 빼야겠어요. 미안해서 못 버리겠네.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. 여기는 비울 것들. 이 우산은 아이 건데, 본인이 이것보다 다른 우산을 훨씬 더 쓰고 싶어 했고, 제가 이거는 써야지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, 작다고 굶주린 거라서 아마 비워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 바구니를 정리해 봅니다. 어제는 물건을 막 비우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, 난뭐 하려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고 계속 채우고, 무슨 허전한 걸 메우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했어요. 비우면서 좀 깨닫는 게 많아야 다음부터는 물건을 안 들일 텐데, 조금 뭔가 깨닫는 게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.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이제 아예 잠겨서 좀 듣기 더 거북할 것 같아요. 원래도 좋진 않지만 이해 좀 부탁드려요.